만화영화 어떠셨나요? 지금 이 만화 장면을 제가 고르면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좋아하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의 그 영상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 이야기. 여기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 물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곁에서 보다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저 권세적인 말을 저자가 무엇이 관대 누구 관대 저런 말을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이제 힐난할 그런 구실을 찾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침상을 걷어서 걷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침상을 걷고 걸어가라. 걷어서 걸어가라. 이 말은 그냥 기적의 말이죠. 그렇게만 말하면 그 말은 그렇게 시행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힐난하지 않고 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푼 사람으로 정도로 여기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신분, 당신이 선포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 선포의 말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해당되는 질문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에도 묻습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걷어 걷고 돌아가라,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의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죠. 제자들에게 누구라 내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은 짧은 말이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되었지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전을 그날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주님의 비전 선포입니다.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졌지요.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 선포가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 선포하신 장면이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비전이 거기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뭐냐면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권세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는 온갖 불법과 불의,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와 이곳에 와서 이겨낼 수 없는
주님의 진리가 자리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교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 위에 두 번째 비전은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운 교회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열쇠. 이 천국 열쇠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 그만한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의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인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교회인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늘 푸른 선교교회가 이 도전을 받고 이미 계시겠지만 이 천국 열쇠를 늘 품고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는 그 천국 열쇠로 일을 행해야 하죠. 행하는 교회.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또 선교지에 가시고 여러분의 대표들이 같이 선교지에 동행하셔서 또 다녀오시면 좋은 비전들이 선교적으로 열리고 하는 이런 열방을 향한 어떤 이 복음의 증거 또 주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게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될 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 열쇠를 놓치지 않는 구원의 파수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을 여셔야 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교회이지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할 그러한 면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또 다른 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비전 또 도전의 말씀들 몇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가? 물론 영적 전쟁이란 개념이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만 봐도 그 영적 전쟁은 매우 큰 말씀이에요. 매우 광범위한. 그러나 작게는 우리 개인 개인들의 믿음의 생활, 여러분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부딪힘이 있습니까? 믿음의 어떤 그런 경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기호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선택과 판단을 날마다 하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것을 날마다 구상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믿음 생활의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영적 전쟁은 거시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악한 사단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처럼 악한 사탄도 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영적 세력들과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군대가 늘 싸움을 하는 그런 전장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쟁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쟁터의 부름을 받고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전투병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씨름을 그랬는데 제가 이 씨름이란 단어에 항상 부대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 씨름을 저는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싸움으로 바꿉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전쟁의 개념인 싸움이란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레슬링, 레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슬을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씨름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헬라어의 개념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의 전투를 감당하라는 말인데, 저 말씀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들은 우리의 씨름, 교회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이 악한 영들을 바로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라 했어요. 이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어두운 권세, 가장 막강하고 가장 최고의 권세는 역시 사망의 권세일 겁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겨내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그대로 일임해준 그 기능을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까 찬양곡들도 보니까 아, 역신을 푸른 선교교회, 찬양곡도 항상 승리하는 찬양,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아까 입술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그것이 선포잖아요. 우리의 선포하는 기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미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만화의 영상을 통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 하는 게 쉬우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의 신분으로서 어느 때는 어려운 말, 하지 못할 말, 힘든 말을 교회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들어서 괜찮은 말, 쉬운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러 가실 때는 어려운 말, 마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국에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 많은 위정자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궁정에 들어가 그 위정자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다 이 주님의 복음 앞에 정말 나의 생을 걸 수 있는 이런 선포를 위한, 선포를 하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저를 주일 예배 청하시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주일 예배 다른 교회 설교하는 것이 부담되잖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 지금 3부 예배를 제가 우리 다른 목사님께 일임하고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에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부 예배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내 선교교회 가서 사명이, 안 목사님이 사명을 주셔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제가 왔는데, 안 목사님이 청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교회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의 영역, 저는 이슬람권 선교를 많이 타겟으로 하고 또 선교적 목사로 그렇게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에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나 좋은 선교적 도전을 우리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꿈을 갖고 또 여러분들과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셨던 그런 방향의 선교 보고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저의 그 목회의 모든 사역에 일대 전환기가 일어났어요. 2007년도 뭐 이제 저희 교회도 아담한 그런 LA에서의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알려진 교회에서 그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또 화목하고 다 또 우리 뭐 선교지도 우리 파송 선교사들도 계시고 선교지도 늘 다니고 또 이 남미 선교 뭐 이런 선교지들도 늘 매년 성도들이 다 같이 다니는 이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슬람권에 대한 이 이슬람권의 벽에 대한 것에 참 잘 몰랐어요. 근데 2007년도에 한 이제 선교단체가 이 미주에서 생기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일을 돕기 위해 선교단체가 세워지면서 저도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의 그런 비전의 영역을 알게 됐습니다. 2007년도 2월 27일부터 3월 2일 그 4박 5일 동안 터키의 남부, 최남부 도시에 안탈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탈리아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밤빌리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밤빌리아 그 지역에서 연합중보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이 외부의 이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슬람권 땅 안에서 이런 대형 집회를 하는 것이 그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매우 위험했던 일이고 그래서 285명이 모여서 목사님들, 중보기도자, 현지 선교사님들이 모여 연합중보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이슬람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에게 저희가 영적전쟁을 선포하는 기도회였어요. 이제 이대로 머무를 수 없다.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권 사회는 그리스도인, 기독교회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철의옹성 같은 그러한 곳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선교사님들도 다시 일어나자. 기도하고 이 영적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돌파하자 하는 그런 기도회가 처음 열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4박 5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또 이 나라를 또 이 땅을 이 이슬람 땅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밟았던 그 땅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어떻게 밟을 수 있을까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날 아스펜도스라고 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하고 똑같이 지어진 원형 경기장이 안탈리아에도 있어요. 그 안탈리아의 원형 경기장인 아스펜도스 광장에 억수로 비가 오는 날, 그 억수로 비가 오는 날이라 오히려 다른 관광객이나 무슬림들이 그 아스펜도스 광장을 찾지 않았을 때 그 빗길에 285명의 중보기도자가 아스펜도스 광장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이제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에 마지막 설교자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샘물교회의 박은조 목사였어요. 이 박은조 목사가 같이 우리랑 선교 동역하며 그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렵게도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린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수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저마다 다 동의했습니다. 맞다. 이제 영적전쟁을 선포해 이 땅을 뚫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을 느끼며 그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다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불과 2개월이 안 돼서 4월 17일 그 터키 우리가 기도한 바로 윗도시예요. 말라티아에 우리 기도회에 참여했던 한 독일 선교사였던 틸만 선교사. 이 틸만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문화센터 교회예요. 이 교회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네자티 우르 형제, 네자티 현지 터키인 두 동역자들과 하다가 세 분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섯 명의 무장 괴한들, 이 이슬람의 이 아주 저돌적인 그 무장 괴한들이 들어와서 틸만 선교사님은 칼로 150방을 맞았어요. 창자가 찢어지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이 기독교를 버려라 하는 그들의 그런 핍박 앞에 세 분이 다 아주 낭자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런 말을 나중에 이 다섯 명의 가해자들 입에서 증언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그러한 그 세 분의 순교.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죠. 한국교회는 모든 이슬람권 선교의 문을 다 닫았어요. 한국교회는 포기, 패배. 그러나 미국교회와 또 한국의 몇 선교단체들은 달랐어요. 이제 순교자가 일어나니까 들어가야지 하면서 말라티아에 현재는 많은 교회들이 형성됐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더 많이 들어갔고 많은 선교적 그런 열매들을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이 가시기 전에 2007년 또 6월 1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말한 그대로 당신의 교회 멤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의료사역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고 돌아오기 직전 한 주민이 옆마을에 아직도 아픈 환자들이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도우실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하루 좀 해주면 어떠냐. 내일 비행기 시간이니까 아직 약품이 좀 남았으니까 그 마지막까지 우리 의료합시다 하는 그 일원들의 의사를 따라서 그 길로 가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23명이 납치 감금당했고 그중에 아시다시피 배영규 목사, 심성원 형제 두 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 일로 샘물교회는 그냥 완전히 막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경험을 당했죠. 그러나 샘물교회 성도들은 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오는 비용들, 뭐 비행기표 뭐 빼내는 비용 이런 것들 해서 손해배상을 교회에 청구하고 교회가 그걸 갚도록 결정나고 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 끝에 결국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의 선교는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도 같이 동역하며 박은조 목사님이 파송하고 세운 아프가니스탄 교회들이 그곳에 이젠 즐비하게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은 그 이후로 열려서 복음이 열리며 계속 열려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메인 타겟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은 사역의 아주 어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을 제가 2007년에 경험하면서 아, 이 영적 전쟁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요.
그 영적 우리 연합 중보기도회를 수행하려고 이제 준비했던 선교사님들 연합회의 리더십들 다섯 분의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에 정말 공교롭게도 이 다섯 명의 리더들의 사모들이 다 아픈 거예요. 다 암에 걸리고 그중에 지금 현재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순교했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회복하고 두 분은 여전히 투병 중이고 이상한 병 증세들. 여러분 안 목사님도 선교 직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갈까 말까 결정할 정도 가셨는데 이게 갑절의 은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도 어떤 특별한 선교 이제 선교지의 성도들이 저는 이 동원 선교 목회자라 우리 교우들은 다 선교지로 보냅니다. 어느 때는 선교지에 우리 교우들이 같이 갈 때도 있고 흩어져 갈 때도 있고 나라마다 갈 때 저마다 종족들이 자기의 입양 종족들이 있어서 어느 때 갈 때는 교우들이 30명 40명 쫙 나가도 전부 다 교우들이 다른 지역들로 가게 되는 그런 선교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 교회 나오시고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면 못 가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요. 못 가야 될 상황. 뭐 자녀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내 비즈니스 문제, 생업, 일은 몇 주 동안 빠져야 되고 하는데 일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가야 할 이유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적 전쟁자들에겐 한 가지 가야 할 이유 하나를 발견하면 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는 겁니다. 열방에 나가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나가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힘들지만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 저도 이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알라는 거짓신이다. 이 말을 그들에게 하기는 매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 지금 이런 현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데 그 현장에 주의 부름을 받고 가면 성령이 힘을 주세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열방에, 세상에 나가선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내 삶의 지표로 삼아도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먼저 택하신 족속,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신. 그 택하신 족속이 지금의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것, 구약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새로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다시 선택해 주신 사람. 이 성령의 시대에는 주님이 선택한 족속은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왜 선택해 주셨냐? 우리를 제사장 삼으려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교회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왕. 이 왕 같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적 권한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이 주님께 천국 열쇠의 왕권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찬양을 시작으로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목사님이 중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의 주관자 제사장들이시라고요. 아멘.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경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구경꾼이 되어서 왔다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찬양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고하는 예배로 기도하시는, 내가 제사장. 근데 선교지에 가시면, 저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과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요. 무엇이냐면 선교지에서는 이런 좋은 음악의 이런 악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백팩 하나 메고 다니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가정을 노크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길거리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많이 핍박받아요. 저도 어느 때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하다가 그만 제가 너무 집중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 이들이 폭도로 변해요. 난폭한 폭도로 저를 막 밀치면서 어디서 왔냐, 가라, 멱살을 잡고 막 하는 그런 일도 당해요. 그때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고 뭐 고개 숙이고 막 밀침당해도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이 악했던 분들도 손을 놔요. 가만히 보아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봐요. 주님께 찬양해요. 주여,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찬송이 없는 곳에 찬송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혼자 기도해요. 그냥 찬양해요.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고, 주님 이 메시지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 예배를 잊지 못해요. 그 선교지의 예배, 열방 가운데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그런 예배의 경험을 저희 선교를 다녀온 저희의 교우들은 다 그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경험자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예배의 불이 다시 우리 교회들에게서 불러 일으켜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낸다. 어디서? 세상 속에서. 어둡고 죄악에 만연한, 죄된 사단의 권세가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선택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이 교회가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택받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우리가 그들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직책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목적, 우리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키,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화목하게 하는 우리 직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저희 교우들에게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나가서 복음을 어느 때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즐겨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 뭐 샤이해서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게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덧입히길 축복해요. 성령이 임재하여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1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늘 푸른 선교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이 나오죠? 네. 저 사진은 2017년도에 10월 29일부터 3박 4일 동안 저게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1500년 된 수리아 정교회 교회 건물입니다. 수리아 정교회. 그래서 이 아직도 이 그리스 또 터키 지역 또 무슬림권에는 1000년 이상의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컵틱교 제일 오래된 1700년 된 교회, 1700년 동안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낸 컵틱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안디옥은 수리아 정교회 1600년 이상의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수리아 정교회, 저 교회는 1000년 된 교회입니다. 1000년 동안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그 안디옥 교회 한 교회에서 제가 두 번째 사진, 그 교회에서 2017년 10월 29일에 역사적인 부흥회가 수양회가 있었어요. 저 장면이 뭐냐면 터키에 지금 피난해 온 이 시리아 그 레피지, 시리아 난민들이죠. 시리아 난민 교회가 시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사태로 400만 이상이 해외로 난민으로 나오면서 흩어졌잖아요. 근데 각 지역마다 시리아 난민들을 받는데 터키가 300만을 받았어요. 터키가 진짜 마음이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터키가 우리 6.25 때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다음으로 군인들을 많이 죽음을 당한 그런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터키가. 그래서 그런 이 터키 안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이 시리아 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유럽 뭐 독일이나 그리스 이런데, 특히 그리스는 국가 뱅크럽시가 됐잖아요. 뱅크럽시가 됐을 때에 시리아 난민들이 그리 100만이 들어가서 이 그리스가 경제가 살아났어요. 경제 왜 살아났냐면 이 난민들을 도우려고 그리스에 잠자고 있던 많은 개신교회 또
또 이 옥소더스 정교회들이 교회들이 이들을 도우려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살아나니까 사회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엔이 난민들을 돕는다고 유엔 기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리스가 국가 뱅크럽시가 지금 IMF가 뒤집어졌어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독일도 교회들이 다 움츠려들던 교회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면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과 난민을 통해 저 이슬람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저 안디옥에서 2017년에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난민교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 수양회를 모였어요. 그 수양회의 첫 번째 1회 대회인데 그 수양회의 강사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서 그 수양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여러 영적 비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 설교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으로 감동적이거나 뭐 눈물이 나는 그런 설교가 아닌데 저 중에 한 60명 정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뒷자리에 지금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막 라이트를 켜고 자기들 무대는 이렇게 껌껌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켜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하는 바람에 저는 뒤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뒤쪽에서 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게 참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우나 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이렇게 가서 인사 나누려고 이렇게 가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사진 바로 저 친구였어요. 시난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2014년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가서 2014년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때예요. 저는 매년 그 터키나 이슬람권을 매년 선교지를 그냥 백팩 메고 단기 선교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선교를 하는 중에 2014년에 저 그 선교했던 지역이 가지엔탭이라고 하는 이 터키의 남단 시리아와 국경에 접한 도시예요. 아주 냉랭하고 그때는 이미 막 IS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라 위험한 지역이라 자매들은 못 가고 형제 또 제가 이제 인도가 돼서 팀원들 몇 명만 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데 가지엔탭에서 저희가 초죽음이 됐어요. 정말 복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하는데 많은 핍박만 받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 전하면요 꼭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지난 30년 동안 6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아랍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팀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여기는 가지엔탭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엔탭에서 다른 도시인 바트만, 다른 도시로 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긴 교통이 별로 없으니까 택시가 이제 가끔 다녀요. 택시를 잡아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중에 택시 기사예요. 그 택시 기사 이제 한 20분 정도 가는데 마지막 복음 선포다. 그 뒤통수에다가 대고 예수님의 이슈아에 대한 예수님을 이슈아라고 하는데 이슈아에 대한 복음을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이 드라이버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이 어깨가 흐느끼는 거예요. 갓길로 차를 대고 더 듣고 싶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때 철철철 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시냐. 부활하셨다. 이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이 교회를 주셨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된다. 형제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까지 다 했어요. 영접기도까지 하고. 그런데 우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니까
그 당시 때는 제가 아는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이 그 가지엔탭 지역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단체 선교사님들이 거기 여러 팀들이 있어서 사역을 잘하는 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없어서 미국의 웩선교회의 파송 선교사이신 패트릭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 패트릭 선교사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전화번호를 패트릭 선교사한테 전화해서 이 택시 운전사 진안을 내가 이렇게 만났는데 영적 기도까지 했다. 패트릭 선교사님이 좀 이 사람 만나달라. 그러고 전화로만 그냥 인계하고 저는 온 거예요. 전 돌아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4년 만에 2017년 안디옥 수양회에 저 진안이 그 가지엔탭에서 제일 큰 교회에 목사가 돼서 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 그 교회 예배당에 어떻게 됐냐면 사연이 패트릭 선교사님이 3년 동안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너무 스펀지같이 영접을 하니까. 그러다가 3년 만에 패트릭 선교사가 추방을 당했어요. 지금은 요르단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패트릭 선교사가 간 자리에 교회의 지도자가 없잖아요. 신안이 맡은 거예요. 그 신안 형제가 그 배운 것으로 하면서 시리아 난민들 교회도 수용하고 아프리카 유학생들 교회도 수용하고 그 교회 안에 다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 지도자들 수양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지도자들을 자기 교회 경비로 대주면서 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났는데 강의하는 제가 사실 제가 그때는 2014년도 정도는 좀 몸이 말랐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저를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저도 신안도 또 말랐던 친구가 저렇게 뚱뚱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다가 만나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둥켜 안고 그 수양회가 정말 너무도 은혜로운 수양회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경험을 체험해보면 제가 얻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이슬람의 선교지들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가서 선교를 하면 내가 밟는 내가 들어가는 어떤 가정은 그 가정 역사상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시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 열쇠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이 반드시 그 가정에 생기게 해주신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가시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회 대표되시는 선교사님 한번 청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 스케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문을 좀 오픈해 보시고 지금도 열심히 선교지 잘 하시고 선교사역 감당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방을 다 주신 겁니다. 열방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셔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권세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병든 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그 일을 그걸 뭐 예수님만 하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인데 이 천국 열쇠를 부디 우리가 강력하게 갖고 도전받는 그런 늘 푸른 선교교회 또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말씀, 복음의 그 증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 교회도 저희도 같이 참여하며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권세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장악한 저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의 권세, 저 사단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세를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늘 푸른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열방과 만방을 향해 다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전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안 목사님, 이제 선교지 중에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큰 비전 얻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하나님 큰 격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선교하는 중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